자, 고락이 윤회되는 이 고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윤회된다 그러면은 생사윤회라고 말하는 것은 힌두교식 관점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사윤회는 힌두교적인 관점이에요. 또는 티벳, 우리 달라이라마 존자 계신 그 티벳 관점이에요. 윤회 관점, 생사윤회. 자,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생사윤회가 아니라 고락윤회예요. 고통과 즐거움이 윤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잠시 즐겁다가 잠시 괴롭고, 그리고 또 괴롭다가 잠시 또 즐겁고, 이게 자꾸 윤회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고락윤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행자가 바라보는 막 관점이에요. 윤회 관점이 생사윤회라고 생각하면 종교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수행자는 종교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중도를 지켜야 돼요. 수행자는 어떠한 종교에도 치우치면 안 돼요. 다만 종교는 방편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기댈 수 있는 잠시 기둥이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다. 부처님, 고 관세음보살님도 기댈 수 있는 잠시 나의 믿음의 존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행자는. 이게 수행자이자 실천가예요. 그런데 수행자들은 다만 종교는 가지되, 종교를 가지든 가지든 않든, 저는 무교지만 가지든 가지지 않든 거기에 믿음을 주고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기이하는 곳이지,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수행이 아니라 방편에 치우친 상의 존재가 되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수행자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수행자는 나를 닦는 사람이에요. 나를 닦고 행하는 사람이 수행자예요. 그리고 실천가라는 말도 저는 쓰는데, 실천가는 자기가 기준을 잡고 있는 뭔가를 멈추지 않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뭐 법정 스님이나 달라이라마 이런 분들 다 실천가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다 실천가예요. 예수님도 실천가예요. 본인의 사상과 본인의 믿음을, 세상의 사랑을 뿌린 실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행자, 실천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죠. 명상가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생사가 윤회되는 게 아니라 고락이 윤회된다. 고락이 윤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락이 윤회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고통이 있으면 즐거움도 곧 따라온다는 걸 알면 돼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으면 곧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알면 됩니다. 자,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 즐거움이 있지만 고통도 따라오게 돼요. 이 사람이 전화 안 받으면 뭐하지? 너무 가까이 있고 하면 또 귀찮게 되고, 안 보면 보고 싶게 되고. 자, 여러분이 차를 하나 샀어요.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너무 좋죠. 근데 차 주차할 데가 없고 차가 조금만 긁혀도 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신발을 하나 사도 너무 좋긴 하지만 신발이 갑자기 어디 탁 해가지고 긁히든가 그러면은 또 마음에 고통이 올라옵니다. 돈이 많이 벌고 성공하고 윗자리에 올라가면은 즐거울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이 또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고통, 이걸 고락이라고 하는데, 고락이 우리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윤회된다. 이게 고락, 윤회 인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고락과 고통이 오든 락이 오든 이게 편차가 크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편차가 큰 상태, 정신 상태를 우리가 이 조울증이라고 해요. 너무 괴롭다가 너무 즐겁다가 조증, 울증이 왕복된 정신분석학으로 보면 그걸 우리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의 마음을, 중도심을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도심을 키우는 이 수행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금 윗바산하고 알아차림이에요. 고통스러울 때 고통의 현상을 알아차려라.
고통스러울 때 고통의 감정을 알아차려라. 세 번째,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나의 선입견을 알아차려라. 네 번째, 고통의 모든 순간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지금 고통의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는 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호흡으로 흘려보내라. 자, 즐거움이 있어도, 즐거움의 지금 현상,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려라. 내가 차를 세차해서 즐거워요. 그러면 세차를 딱 하는 거, 아, 내가 즐거워하는 이런 차, 세차를 보고 있는데, 마음, 감정, 내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핸들을 잡으면 푹신푹신한 느낌, 이 감정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이걸 흥분하든가 좋아하면 안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감정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새 차를 샀을 때의 감정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이게 내 새 차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내가 새 차를 받고 일어났던 감정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관찰자로 기억해야 되는지. 내가 새 차를 사서 기분 좋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아하고 있는 나를 관찰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관찰자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감정들을 모두 흘려보내라. 그래야 고와 락이 점차점차 비등해진다. 이게 중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치우칠까요? 바로 구하는 마음 때문에 치우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성 자체가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해요. 여기서도 구하고 저기서도 구하고. 그러니까 구하는 게 있는 한은 끊임없이 괴로움이 찾아온다. 이걸 네 글자로 해서 유유구괴고라고 해요. 구하는 마음이 있는 한 끊임없이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 유구괴고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괴로움의 모든 순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곧 괴로움과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사랑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만 곧 이것도 괴로움을 동반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사랑을 할 때 덜 괴로워요. 이별을 할 때 덜 괴롭고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이 사람이 뭘 딴짓을 해도 덜 괴로워요. 근데 사랑을 하면 좋다. 사랑을 하면 항상 행복해. 사랑은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생각만 있으면 조금만 이상한 짓 해도 괴로움이 극단적으로 올라와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인생은 일체계고라는 거예요. 즐거움도 하나의 고통 속에 있다라고 고타마시타르타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순간도 이건 고통을 품을 안고 있으니까 절대 너무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 다만 물 흐르듯이 알아차리고 윗바사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고통과 동반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보면 항상 즐거움도 동반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일체 유심조하는 거예요. 이걸 고통으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고통이고 행복으로 바라보면 끊임없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은 고락은 항상 윤회하기 때문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근데 이걸 이제 자바함경에 보면은 이제 경전에 보면은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고통이 고고라고 해요. 고고. 두 번째 고통이 괴고라고 해요. 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구괴고라고 했잖아요. 구하는 마음이 있는 순간 이 괴고가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고통이 행고라고 해요. 행고. 이 고통의 분류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 고고, 괴고, 행고를 분석하면 돼요. 명상은 해체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성인들이나 성인군자들이나 좋은 경전들이나 좋은 인문학 고전들에서 말씀한 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해체하면 돼요. 해체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이 듣기 좋은 법문들이나 여러분 귀에 잘 들어오는 법문은 해체를 잘하고
세심하게 구별 잘하는 법문이 여러분 귀에 잘 들어와요. 그럼 이 고고는 뭐고 개고는 뭐고 행고는 뭔가 이걸 우리가 구분하는데요. 그럼 이게 다 달라요? 고고나 괴고나 행고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면 괴로움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움으로 가는 늪에 빠지다가 싹 피해서 다시 즐거움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중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심법문이에요. 괴로움으로 가는 마음을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가는 마음, 이게 안심법문이에요. 자, 그러면 고고라는 것은 무엇이고 괴고라는 것은 무엇이고 행고라는 것은 무엇인가? 큰 범주 안에 보면 행고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보면 돼요. 행고. 자, 오치온이 있다. 자, 이건 너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고, 여러분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온, 색수상행식. 자, 색수상행식이라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막 온, 이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한문으로 풀어놓으니까 색수상행식이 힘들지. 자, 색은 물질입니다. 그냥 푸세요. 색은 물질.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 보이는 핸드폰, 뭐 가로수, 가로등 다 물질, 색. 수, 수는 뭐예요? 느낌이에요. 그냥 수. 느낀다 할 때 숫자예요. 상은 뭐예요? 인식작용이에요. 상. 행은 뭐예요? 여러분들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 뭐예요? 의식이에요. 의식. 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자꾸 색수상행식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냥 물질과 그리고 느낌과 그리고 인식작용과 그리고 행동과 그리고 의식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 이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몸뚱아리 물질을 통해서 느낌을 느끼고 그리고 상을 짓습니다.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해요. 그리고 또 의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색수상행식이에요. 한문으로 풀어놓으니까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온이라고, 이걸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개의 온. 그래가지고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얘기해서 오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고, 괴고, 행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통 중에서 이 행고가 우리의 고통을 거의 다 만들어요. 자, 행고가 뭡니까? 색수상행식의 행이 뭐였어요? 행동하는 작용이잖아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작용을 통해서 괴로움이 거의 다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행고 안에 고고가 있고 괴고가 있는 거예요. 큰 범주하는 행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안에서 괴로움이 일어난다라는 걸 행고라고 해요. 근데 이 행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 고고도 있고 괴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몸뚱아리, 여러분의 몸뚱아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끊임없는 병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감각적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죠. 우울증, 공황장애, 또는 외롭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냥 고고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 춥고 덥고 바람 불면 무섭고 지금 홍수 나서 어렵고 이런 거 다 고고예요.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들, 질병, 스트레스, 이걸 고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행동을 잘못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행고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고가 행고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을 수행에 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수행으로 살아가면 이 행동이 점차점차 정화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 행동에서 가장 많은 괴로움을 짓는 게 요 입이에요. 입.
요 입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고에는 뜻과 말과 행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꾸. 거기서 아까 고고라고 했던 게 질병, 짜증, 육체적인 모든 괴로움, 원초적인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난 질병, 더위, 추위, 아픔, 고통, 우울, 이 모든 것들, 여러분이 통각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고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고가 어디서 일어난다? 행고 안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명상하고 걷고 산에 가고 절 운동하면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요. 이걸 안 하니까, 이걸 행동을 안 하니까 고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각적인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사람은 허리가 잘 안 아파요. 안 걷고 자꾸 앉아있는 사람은 허리가 자꾸 아프게 돼요. 왜냐? 행고 안에 고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 안 하니까 고통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원리예요. 고통이 찾아오는 여러분 원리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고가 있으니까 결국은 의식의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니까, 행이 있으니까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고가 있는 사람들은, 행동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의식도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의식이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스스로 죽기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제가 목말랐잖아요. 목말랐던 것도 고고입니다. 고고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원초적인 목마름, 이거 고고입니다. 고통의 시간들이에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먹었잖아요.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안에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내가 방법론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가장 고통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가장 고통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가장 큰 고통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고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고고 속에, 고통 속에 있는데도 행동을 잘하면, 뜻과 말과 행동을 잘 뿌리면 이 고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주인도 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동을 안 하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 더 고고의 괴로움 속에서 더 머문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할 것인가. 행동은 말과 뜻과 행동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따라서 고통이 사라지기도 하고 고통이 더 커지기도 한다. 고고가 더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 늙음과 스트레스와 죽음이 더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아서 고통과 죽음과 늙음이 더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다? 바로 행동에서 온다. 행동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세 가지. 생각,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면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괴고라고 했어요. 괴고. 자, 괴고는 뭘까요? 괴고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때, 이런 게 괴고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 또 배우자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인연과 인연이 만나면서 내가 애착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과 인연이 깨지고, 그리고 먼저 누군가 죽던가 사라지던가 이별을 하던가, 이런 게 다 괴로움이 괴고입니다. 괴고는 결과론적으로 집착의 원인이 있어요. 자, 괴고 하면 좋고, 괴고는 집착이 원인이다 한번 써볼까요? 괴고는 집착이 원인이다. 그러니까 집착이 사라지면 괴고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괴고의 원인이 집착하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괴고를 사라지게 하려면 집착을 안 하면 돼요. 집착하는 게 또 뭐예요? 행동이에요. 집착하는 게 뭐예요? 행고예요. 이게 또. 그래서 고고와 괴고가 행고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성공을 했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러면은 결국은 그 돈이 영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간 소멸되고 사라지죠. 인기란 것도 언젠간 사라지고 소멸돼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 사라지면 어떡하나라고 고민하고 또 걱정하는 게 괴고예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게 괴고입니다. 고고도 피할 수 없죠. 늙어 죽는 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괴고는. 근데 아니 고고도. 근데 이 괴고도 피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집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끊임없이 괴고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주괴공, 우리 성주괴멸이라고 하죠. 언젠간 이루어진 것이 사라지는 것을 알면, 무상의 진리를 알면 이 괴고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도, 그 18세 청춘의 그 아주 탱탱하던 얼굴도 결국은 우리가 늙어가고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무상의 진리를 알면 괴고 집착하고 깨끗한 피부, 탱탱한 피부에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생로병사의 진리를 알고 성주괴공,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가 사라진다, 멸한다라는 그 괴로움 알면은 우리가 괴고에서 시달리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간 모든 게 사라질 것이 알고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괴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행고는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행동하고 행하는 것에 의해서 괴고가 생기고 고고가 생기고 행고가 생긴다. 결국은 모든 것은 잠시 태어나서 잠시 멸하는 순간이다. 여러분의 행복도 괴로움도 잠시 괴롭다가 또 잠시 사라지고, 또 잠시 즐겁다가 잠시 괴롭고, 또 괴롭지도 않다가 또 사라지고, 또 즐겁다가 또 사라지고. 그래서 이것을 찰나생, 찰나멸, 고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락은 매 순간 찰나생, 찰나멸한다. 고통과 즐거움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너무 즐겁다고 들뜨지 마라. 지금 인기가 많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지금 내가 못하다고 너무 기분 우울해하지 마라. 그건 다 고락 속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서 이 폭만 다를 뿐, 큰 폭이 있을 때도 있고 작은 폭이 있을 때 다만 진동할 뿐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고요.